저의 논술 커리는 아주 단순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몇 개가 딱 집어서 여러분이 듣게 되면 되는데요. 첫 번째 제 논술 강의의 제 1단계는 바로 논술의 정석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원리 강의입니다. 이 논술의 정석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의 내용을 추론하는지 추론 독해하도록 하고요. 또 제시문 성격이 서로 다른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논리적으로 통합적으로 관통하는 독해력을 키워줄 것이고요. 또 문제 유형별로 글을 쓸수 있는 방식을 보여드릴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최근 2, 3년간에 서울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기출 문제를 샘플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논술의 정석이라는 강의를 일단은 꼭 기본적인 측면을 이해하게 되면 생각보다 논술이 쉽네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고요.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이 강의를 꼭 들으라고 말을 하고요. 바로 우리가 기출 문제 푼다고 해서 풀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아니지만 1단계와 함께 알파로 가는 게 저희가 이제 제 책을 보면 지독 제독이라고 해서 이제 제시문 독해에 관한 제시문 독해를 해주는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. 이 강의는 바로 역대 나와 있는 한 10년간 기출 제시문들을 보여주는 거고요. 이 기출 제시문들을 영역별로 막 이게 사회 편이다. 그러면 사회 편에 쭉 나왔던 여러 대학들의 주제를 묶어서 서로 동일한 주제끼리, 동일한 관점끼리 이렇게 묶어서 또 예술이면 예술 나왔던 제시문 중에서 같은 관점끼리 묶어서 쉽게 볼수 있도록 논술을 공통적인 범주를 찾아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독해하는지를 키워줍니다. 그런 다음에 저는 바로 그냥 2단계 이퀄 파이널이라고 보면 됩니다. 요거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2단계 파이널이라는 건각 대학별로 최근에 어떤 3년, 4년의 기출 문제와 그 대학들이 출제한 모의 논술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할 대학별 6개 정도가 있다면 그 대학들의 3, 4년치의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것이다. 그래서 여기에는 만약에 인문, 사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. 수리형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논술의 정석을 듣고 이건 서브로 논술을 진짜 붙어야 될 친구들은 함께 듣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들을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올해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여기에 파이널 중에 연세대는 바로 제가 연세대의 문제 유형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모의 논술을 한 9회분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습하는 이런 게 추가적으로 갈 겁니다.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그동안의 기출과 그 대학이 출제한 모의 논술 중심이라면 연세대는 제가 만든 모의 논술로 여러분과 직접 연습하는 이런 게 추가적으로 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크게 커리는 요거밖에 없고요.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플러스 알파로 바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2단계 파이널을 들었으면은 이제 온라인 첨삭이 저희 연구원들에 의해서 첨삭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첨삭을 직접 받고 싶으면 이 첨삭, 온라인 첨삭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강의 듣는 것처럼 3단계를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도 다 이거를 다 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
논술의 정석을 듣고 그 다음에 파이널 대학별 기출 강의를 들을 때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먼저 써보고 먼저 시간 안에 써보고 그 쓴 걸 가지고 강의를 통해서 체인호와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지 그 정답에 접근하는 차이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효과적입니다. 써보지 않은 채 무조건 들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혼자 쓰지 않고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. 이런 친구들, 자신 없는 친구들은 현장 강의로 오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특정한 날, 주말이면 주말 시간을 정해서 실전 연습으로 꼭 써보는 거. 그리고 강의는 이것에 대한 약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면 여러분 충분히 원하는 대학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도전해 보십시오.